앞에 영상 보셨죠? 한 15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었고요.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에서 구름 뒤로 텍스트가 은은하게 보여졌다가 가려졌다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러한 영상, 앞서 보신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짧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영상의 사이즈는 SNS용으로 제가 제작을 한 거라서 1080x1080 그러니까 1:1 비율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푸티지 영상, 그렇죠, 구름이 들어가는 이 영상을 하나 구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일단 제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에 얹혀 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색보정을 진행을 해줍니다. 색보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파란색 이 하늘이 굉장히 또렷하게 보여야 이후에 키잉이라든가 기타, 그러니까 하늘이 투명해지는 이 효과를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색보정을 조금씩 해주면서 더 색을 진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색감을 가진 푸티지 영상 위에 자막을 이런 식으로 얹혀줄 거예요. 보면 처음에는 자막이 제가 이렇게 은은한 느낌을 연출하려고 흰색으로 만들어놨는데 검은색, 처음에는 검은색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검은색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막이 제대로 구름 뒤로 들어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색보정을 했던 이 영상 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위로 얹혀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색보정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 키어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위에 있는 클립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키어 효과를 딱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경 뒤에 하늘은 뚫리고 그리고 구름은 앞에 가 있는 이러한 형태의 영상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보신 영상하고 동일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fill hole, 그 다음에 edge distance, 그 다음에 spell level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누구나 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파란색 하늘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 그냥 파란색 하늘로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주면 자, 구름 뒤로 검은색 텍스트가 보이게 되겠죠. 보면 구름의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또 스피드 램핑을 해놓은 거예요. 요게 딱 너무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텍스트가 너무 늦게 나오고 그렇다고 텍스트가 너무 빨리 나오자니 영상의 컨셉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이 스피드 램핑 조절을 조금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완료가 되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텍스트를 다시 흰색으로 바꿔주고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특히 흰색으로 이 텍스트를 맞추게 되면 사실 이 앞에 은은하게 잘 보이진 않지만 텍스트가 있어요. 이거 검은색으로 보면 살짝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리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름 뒤에서 더 은은하게 텍스트가 보이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소리들 있죠? 네, 이러한 배경음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운드 이펙트,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을 조금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고 이러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이 기능이나 키어라는 효과라던가 혹은 색보정이라던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했지? 뭐 생각보다 버벅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색보정을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이 키어 효과를 넣기 전에. 근데 이런 류 같은 경우에는 키어 효과를 집어넣기 전에 원본 영상에서 색보정을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키어 효과를 때려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키어가 좀 더 깔끔하게 잘 먹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강좌는 정말로 짧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실무자입니다. 오늘의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